마켓컬리가 어제 4시 반쯤에? 어머, 엄청 많네. 아무거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어플인 마켓컬리 하울을 보여드리려고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워낙에 밖에 잘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켓컬리나 SSG, 쓱 같은 어플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마켓컬리에 좀 재밌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한 아이들을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나 요거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생연어. 혼자 혼술을 하려고 와인까지 방금 뜯었답니다. 열면, 짠! 이렇게 슬라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먹기도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연어 하나 먹어볼까? 짠. 와사비를 어머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까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먹으니까 다시 입맛이 막 돌아요. 얘는 14,000원. 딱 시켜서 혼자 먹기 좋네. 또 마켓컬리에서 거기에 푸아그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봤어요. 저는 푸아그라를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캔으로 된 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리뷰가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랑 같이 먹으려고 요 크래커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연어 너무 맛있네.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크래커 있잖아요. 위에 뭐 올려가지고 먹는 거? 요런. 근데 얼굴 왜 이렇게 핑크 색깔이지? 걔가? 이거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맛인데. 약간 뻑뻑한 맛 있잖아요. 저희 언니가 그런 뻑뻑한 맛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따볼까요? 오, 비주얼은 스팸 같아요, 스팸. 안에가 이렇게 스팸처럼 생겼어요. 냄새도 딱 스팸 냄새야. 비주얼은 진짜 별로다. 약간 진짜 스팸이나 런천미트 막 이런 거 뿌셔놓은 것 같아. 뭔가 당연히 통조림이니까 그런 막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었던 것처럼 그만큼의 풍미는 없는데 그냥 뭐 약간 파티 같은 거 있을 때좀 있어 보이고 싶을 때 나는 푸아그라를 내놓는 그런 집주인이다. 약간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 주문해가지고 이런 크래커에다가 핑거푸드로 내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막 맛이 너무 막 너무 이상하고 막 이렇진 않고 그냥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괜찮아. 요거 너무 예쁘죠?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노르웨이 대구로 만든 훈제 대구 아이스프레드인데 약간 명란 마요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뿌려서 먹어볼게요. 다 약간 와인 안주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약간 그 허브가 들어간 게 보이죠? 얘는 진짜 술안주다, 얘는. 이거 짭짤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딜향이 별로라 그랬는데, 저는 이 향이 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건 약간 제 취향이에요. 사실, 푸아그라는 약간 궁금해서 시켰고, 저건 레스토랑에서 시켜도 저는 한점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약간, 딱 첫입은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맛있는데, 그 계속 먹다 보면은, 약간 너무, 비린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좀 느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못 먹는데 이거 맛있다. 이거 완전 와인 안주다 이거. 그다음에는 예전에 제가 미국 살 때를 생각하면서
나초를 시켜봤어요. 나초랑 또 이거 진짜 저 미국에 있을 때 요 치즈랑 이 살사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마트 갈 때마다 얘네를 사와가지고 항상 TV 보고 영화 보면서 먹었었는데 얘네가 딱 있는 걸 보고 이번에도 시켜봤어요. 어우 고소한 냄새. 이 치즈 소스는 그냥 오리지널도 있고 약간 매콤한 버전이 있는데 저는 좀 매운 걸로 샀어요. 어우 치즈 맛있겠다. 아, 이 치즈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험머스. 이것도 미국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병아리콩이랑 뭐 마늘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찍어 먹는 소스 같은 이런 거예요. 또 병아리콩이 여자한테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또 몸에 좋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건강식. 좀 건강하면서 맛있는 살사. 이거지. 너무 맛있다. 아, 치즈도 미쳤어.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솔직히 그 푸아그라랑 이 대구알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진짜 호불호 절대 없는 맛이에요. 얘네는 진짜 꼭 사서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와인 마시고 하니까 갑자기 신나가지고 들떴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얘네도 좀 궁금해서 시켜봤거든요. 얘네는 대구 껍질 스낵. 요건 솔트 맛, 이건 어니언 맛. 대구 껍질에 그 콜라겐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뭐 이왕 먹는 거 좀 콜라겐, 피부에 좀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들어간 스낵을 먹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얘도 근데 약간의 호불호가 있긴 하더라고요. 궁금해. 어떤 맛일지. 딱 쥐포 맛인데 그런 황태 말린 거 같이 약간 부서지는 느낌 있죠? 황태 말린 거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에 넣어서 씹으면. 괜찮다. 저는 이 식감이 되게 좋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저는 왠지 약간 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리고 그렇진 않고 딱 그런 맛이에요. 약간 덜 자극적인 그 쥐포 튀김 맛? 어느 엄마. 얘는 그 어니언 파우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소금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좀 더 가공된 맛이 더 많이 나고 저는 이 소금 맛이 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코코넛 칩이에요. 구운 코코넛 칩. 그 코코넛 하얀 부분을 이렇게 말린? 구운 코코넛 칩. 전 코코넛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코코넛도 약간 호불호가 있죠.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코코넛 되게 좋아하고 얘는 과자 같은 거 땡길 때 사실 과자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은 되게 입도 텁텁하고 속 안 좋고 막 더부룩하고 그런 느낌이 전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코넛 95%에 설탕이랑 소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심플하고 건강한 그런 스낵이라서 밤에 이렇게 TV 보면서 좀 입이 심심할 때 그럴 때는 요거 많이 먹는 편이에요. 마지막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얘는 스키니피그의 초콜릿 더블샷, 스키니피그의 이탈리안 카라멜 녹차 맛.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얘는 설탕이랑 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적고 인공유화제도 없고 그래서 훨씬 건강하고 좀 살도 덜 찌는 그런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에요. 제가 지금 세 개 중에서 요거는 먹어봤거든요. 요거 초콜릿 더블샷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일반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에요. 근데 칼로리가 진짜 낮잖아요. 이게 한 통에 260밖에 안 되고 요거는 240밖에 안 돼요. 맛은 되지롭게, 칼로리는 가볍게. 얘도 한번 먹어볼까? 이탈리안 카라멜? 맛있어. 오, 이탈리안 카라멜 맛있다.
더블샷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면은 몇 입 먹다가 입에서 너무 물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근데 적당하게 달아요. 단 거는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면서 입이 막 너무 텁텁할 정도로 달지 않은. 그래서 저도 막 살은 빼야 되는데 먹는 건 못 줄이겠고 그래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주문할 때는 아, 칼로리가 낮으니까 맛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약간 콜라 먹다 다이어트 콜라 먹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녹차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까 거는 아까 그 스키니피그 걔네는 이렇게 했을 때 딱 부드럽게 딱 적당한 딱딱함? 였거든요? 얘는 엄청 딱딱하다. 솔직히 제 입맛엔 저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맛이 건강한 맛이에요. 근데 쟤는 그래도 좀 덜하거든요, 그게. 근데 얘는 맛이 확실히 뭔가 일반 아이스크림이랑은 약간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얘는 약간 씁쓸한 그냥 녹차의 맛? 그냥 그 정도인데 막 그런 맛있다고 막 하겐다즈 녹차 이런 거랑은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카메라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 얼굴이 빨간 거예요? 왜 이렇게 빨개 보이지? 네, 그래서 오늘은 먹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을 했네요, 지금. 그죠? 너무 신났어, 지금. 아무튼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시켜 먹는 마켓컬리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한 저의 술안주들, 저에게 행복을 주는 간식거리들, 주전부리들을 보여드렸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냥 찍는 것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찍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